혹시 뭐 카탈레나나 마법소녀나 이런 거 아십니까? 네, 압니다. 불러주세요. 이거 거의 제가 약간 대가하고 싶어서 소정 씨가 노래를 너무 맛깔나게 잘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조금만 불러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춤추는 작은 카탈레나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 도도한 콧대 카탈레나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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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아, 이건 좀 불러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괜히 한다 그랬다. 재훈님 미안합니다. 레이나의 건빵과 별사탕 설레는 만남 스테리 나이트 더 스페셜 에디션 싱어게인 11호 가수 팝 5의 이름을 올렸던 레이디스 코드의 소정 씨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제2의 정성기라고들 하는데 아 근데 이런 경연 프로그램 싱어게인이 처음이 아니죠? 그렇죠. 보이스 오브 코리아, 걸스피릿, 싱어게인까지 어때요? 저는 이상하게 경연이 너무 재밌어요. 진짜요? 짜릿해요? 네, 막, 네, 막 짜릿하고 경연 체질이라고 그러면 볼 수 있겠네요. 네, 와, 너무 멋있다. 다 합쳐서 가장 떨리고 긴장됐던 무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이번에 싱어게인 하면서 살다 보면이라는 무대를 했었거든요. 네. 그 노래를 할 때 정말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너무 떨려서 온몸이 막 마이크를 내가 이거 끝까지 노래를 부를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이 진짜 떨렸어요. 저도 너무 떨려가지고 맞아요. 진짜 와 이거 숨을 쉴 수 있나 이러면서 막 근데 나중에는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떠는 내 자신이 맞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맞아요. 자, 싱어게인에서 우리 소정 씨 노래가 선곡이 진짜 좋았다라는 평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선곡하셨어요, 이 곡은? 가사에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고 그걸 좀 잘 전달하기 위해서 대사처럼 시처럼 곱씹으면서 그렇게 연습도 했고 조금은 전달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금이 아니라 아주 그냥 마음속 깊이 그냥 심금을 울리고 있어요. 소정님이 부르는 살다 보면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호! 혼자라 슬퍼하진 않아 돌아가신 엄마 말하길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 말 무슨 뜻인진 몰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춤은 해봐 눈을 감고 중얼거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그저 살다 보면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잘했었나요? 이야, 아, 디테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네, 맞아요. 신경을 되게 많이 쓴 게 진짜 우리 엄마 말이 맞네요. 저랑 대결할 때만 해도 이 정도 아니었던 것 같아. 노래를 지금 너무 잘하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와,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210님은요. 소장님 혹시 해산물 좋아하시나요? 저는 굴 좋아해요. 소장님 얼굴? 아,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거 별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데 자기 전에 생각해야 재밌는 그런 거. 아, 저는 괜히 약간 기분 나빠요. 이런 거에 약간 웃었다는 내 자신이 약간 그런 거. 6890님은 소정 씨 노래 들으니까 울컥하네요. 늘 응원합니다. 자주 출연해 주세요. 아, 네, 자주 불러주세요. 아, 진짜요? 네. 아예 그냥 뭐 하나를 만들어 버려. 그냥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코너를 만들어서. 코너를 소정 씨 코너를 네. 만들어 버려. 네, 소크박스라고. 어, 좋아 좋아. 소크박스. 레이나의 건빵과 별사탕. 오늘 스테리나이 더 스페셜 에디션의 하이라이트. 단 한 사람을 위한 노래 Only for you 별별 신청곡. 자, 스테린나잇 요 코너에 딱 어울리는 이름을 가진 부대입니다. 육군 7사단 북극성대대. 오. 오, 북극성. 우와. 왕재흠 하사님입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 3일까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사회 속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간부로서 임관을 처음 하고 전투 분대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서툰 부분도 있었지만 본부 중대 지휘 통제실 간부님의 많은 도움으로 인해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기나긴 겨울이 끝나가고 새로운 계절인 봄이 온다. 주어진 임무 수행 잘 마치고 사회 속으로 건강하게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소정님이 부른 비상이 듣고 싶습니다. 오. 해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걸 처음으로 하는데요. 우와, 이렇게는 또 처음인가요? 너무 신기해요. 저도 신기해요. 좋은 세상이네요. 좋은 세상이 왔죠. 21세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저 독수리 여단 북풍대대 본부중대 하사 왕재흠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사연에 네. 임무가 3월 3일까지라고 하셨었는데 맞네. 이미 전역을 하신 건가요? 아, 전역은 아니고 지금 전역전 휴가 상태이고 아. 본 전역은 3월 16일입니다. 아,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진짜 멋있네요. 나가면은 좀 먹고 싶다 이런 음식 없어요? 간장게장 먹고 싶어요. 아, 간장게장. 밥 엄청 많이 먹어요. 그렇죠. 밥을 두 그릇을 먹어야 되는 그 게딱지에다가 밥을 맞아요. 비벼서 먹어야 되는 아, 맛있겠네요. 꿈을 꼭 이루시라는 의미에서 소정님이 준비되시면 노래 불러주세요. 네. 잘 들어주세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더 이상 그 무엇도 피하지 않아. 이 세상 견뎌낼 그 힘이 되줄 거야. 힘겨웠던 내 방황은. 와. 꼭 비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전화로 들으니까 또 좀 다른 느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 혹시 뭐 카탈레나나 마법소녀나 이런 거 아십니까? 네, 압니다. 불러주세요. 이거 거의 제가 약간 제가 하고 싶어서 소정 씨가 노래를 너무 맛깔나게 잘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조금만 불러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춤추는 작은 카탈레나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 도도한 콧대 카탈레나 제티메리 오이오이 홀려 들어가. 아, 이건 좀 불러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괜히 한다 그랬다. 재흠님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오늘 그냥 재흠님만을 위해서 저희가 노래를 불러드렸기 때문에 좋은 추억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레이나의 건빵과 별사탕. 자, 박준영 일병 사연도 볼게요. 평소 임무 수행하면서 전우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자 사연을 올리게 됐습니다. 최근 폭설로 인해 다들 힘들게 제설 작전했었는데 많은 눈을 치우면서 힘들었지만 전우들과 함께해서 그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최전방에서 임무 수행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곡을. 네. 어머. 30번 단결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하다는 북극성대 대변 박준영입니다. 네, 저 사연 보니까요 제설 작업으로 고생을 좀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역내 제설을 하다가 하루가 다 지나서 다음 날에 제설 작전을 이어서 했는데. 네. 그때 자는 동안에 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전날 시원했던 눈보다 더 많이 와서 치우는 게 좀 많이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래도 힘들지만 괜찮았다. 씩씩하게 사연을 주시면서 노래를 정말 센스 있게. 네. 난 괜찮아요. 고마워요. 라는 뜻이죠. 네. I'm fine. Thank you. 네. 뭔가 노래 사연 낼 때 초등학교 때 되게 좋게 들었었던 기억이 딱. 초등학교 때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1살입니다. 이야, 21살이니까 이게 초등학교 얘기가 나오는구나. 와. 제가 했던 노래를 초등학교 때 들으셨다고? 저 나이 왜 먹었죠? 그럼 한 소절 안파이 땡큐 불러주세요. 오늘 하루만 I cry 영원히 행복하길 goodbye 가끔은 내 생각에 웃어도 좋아 I'm fine thank you thank you. 네. 네, 오늘 진짜 감사했습니다. 레이나의 건빵과 별사탕. 죄송하지만 두 번째 라이브를 제가 봤을 때 소정 씨는 좀 힘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괜찮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소정님의 신곡 함께 했는데 이별은 나 혼자인 거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후! 너를 많이 사랑했는데 모든 걸 함께 했었는데 이별은 잠시 내가 미워진 거라면 기다릴 수 있어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날 놓지 말아줘 아, 아, 아. 손을 위해 주 뻔한 표정에서 마음의 끝을 봤어 착각이길 바랬어 헤어진 말아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너를 많이 사랑했는데 모든 걸 함께 했었는데 이별은 잠시 내가 싫어진 거라면 기다릴 수 있어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난 놓지 말아줘 나만을 바라보겠단 너를 믿고 내게 모든 걸 주고 앉아서 노래 부르는 게 원래 더 힘들잖아요. 근데 앉으셔서 와 노래가 엄청 높네요 이 노래. 네 맞습니다. 아이고. 자 오늘 그래서 이제 곧 가야 해요. 벌써요? 네 끝이 나고 있어요. 어머.
왜죠? 네, 그러게요. 왜일까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할 건지 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볼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앨범으로 또 네, 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가수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서 좋은 앨범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진짜로 인사를 나눠야 될 시간이 왔어요. 안돼. 아까 녹음한 내용이 있으니까 어떻게 네, 저희가 뭐 한번 개편을 노려보죠. 뭐 그럼요, 그럼요. 노래할 거 많이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아 그렇죠. 자 아쉽지만 이제 소정 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레이나. 안녕. 바보처럼